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장입니다. 현재 저는 트롯스마트 100맥스를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운동장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현재 제가 촬영을 이제 하는 거리는 한 6m 정도가 되는 거리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야외에서 최대 음량 테스트죠. 예, 요거를 스톤박스 블라스트, 예, 트라이브 스톤박스 블라스트라고 이제 2023년도에 가장 그 인기를 끌었던 그 붐박스 스피커가 있어요. 역시 가성비에서는 글로벌하게 좀 명성을 좀 떨쳤고요. 거기에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소개할 제품 트론스마트 100맥스라는 제품은 일단 그냥 붐박스 스피커라기보단 다용도 목적을 쓸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요 후면 단자, 입력 단자 사진을 보시면은 다른 붐박스 스피커에는 없는 그 기타 마이크 단자 그리고 그냥 마이크 단자, 그리고 보시면은 게인을 조정할 수 있는 노브가 있어요. 자, 이걸로 해서 이제 입력 단자를 통해 이제 마이크를 음성을 출력을 할수 있고 별도로 마찬가지로 기타 혹은 마이크 두 번째 걸 유선으로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마이크 리시버를 여기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리시버는 저는 2채널짜리라서 한쪽 단자만 사용해도 이제 두개 마이크를 쓸수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마이크 리시버를 장착을 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마이크 테스트 하나 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트론스마트 100맥스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 마이크 리시버 요걸 트랜스마트 100맥스 뒤에 연결한 후에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코 모드가 있는데, 요 에코 모드도 뒤에 이제 앞쪽에 이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사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세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에코 없는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버튼을 제가 이렇게 눌렀는데 버튼 말고 휴대폰 앱에서도 일단 요 기능을 에코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앱에 들어가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기능 중에 제일 아래로 이제 내려서는 익스터널 셋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리버브라는 그 옵션을 사용해 에코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코 리버브 0 상태고, 자, 6 상태 한번 들어보죠. 자, 6 상태입니다. 지금 건드리지 않고 앱에서도 이렇게 에코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요 의미는 뭐냐면,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에코 양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2까지 가능하고, 자, 최대 에코를 사용한 지금 음색이에요. 자, 요거 말고도 익스터널 셋업에는 그 기본적인 고음과 저음의 양도 각각 마이너스 6dB, 플러스 6dB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12단계인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모든 그 다른 그 붐박스 스피커는 좀 다르게 야외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사용하는데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에코는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 테스트는 종료할게요. 아니
감사합니다.